남기고 생선은 영양이 풍부한데. 자 조용히 여러분 3시가 되면 여기에 집합하고 그때까지 자유롭게 견학해주세요. 네. 혜룡이는 어디 간 거야? 몰라. 또 어디서 게임하고 있겠지 뭐. 혼자서 하는 게임이 이렇게 재미있어? 방해하지 마! 여기 물고기가 별로 없네. 괴물이다! 아, 뭐야? 어? 왕자님! 공주님! 돌고래가 말을 하다니! 와! 역시 왕자님과 공주님, 신하 마린 마중 나왔습니다. 꼭 붙잡아주세요. 이제부터 두 분을 용궁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용궁? 여기가 두 분의 고향입니다. 뭐라고? 굉장해. 바닷속에 궁전이 있다니. 오션 드래곤의 손자 해룡님과 혜인님, 귀환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은 인간인데 오션 드래곤의 손자라고? 두 분은 원래 바다의 용과 인어였습니다. 악당 샤크에게 육지로 추방당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악당 샤크는 용왕님과 왕비님을 살해한 뒤 바다의 왕을 자처하며 바다 생물을 괴롭히거나 먹거나 하는 잔인한 폭군입니다. 두 분은 부모님의 원수 악당 샤크를 쓰러뜨리고 오션 드래곤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바다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싫어! 나 엄마 있는 곳으로 돌아갈래! 곤란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썰매다! 도망쳐! 저 녀석들을 잡아라! 두 분을 지켜드려라! 너희들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 줄이야. 하지만 오션 드래곤과의 부활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바다의 왕은 바로 나, 샤크님이기 때문이다. 저기 샤크님, 저희들 바다에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돌려 보내주세요. 안 돼! 언제 또다시 너희들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너부터 먹을까? 우리들과 승부하자! 승부? 바다의 왕에겐 무엇보다도 바다의 지식이 필요해. 그러니까 바다의 지식으로 승부해서 바다의 왕을 결정하자! 인간 꼬맹 주제에 뭘 할 수 있겠어? 네, 좋다. 단 문제는 내가 낸다. 문제는 두 개. 맞추지 못하면 바로 너희들을 먹어버리겠다. 알았어. 한국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입니다. 선사시대로부터 물고기나 조개 등의 풍부한 수산물을 잡아서 식재료로 삼아왔습니다. 그 무렵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나 굴의 껍질 등이 모인 조개더미에서는 여러 가지 물고기의 뼈나 성게, 따개비 등도 발견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는 원양어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현재 한국은 세계 상위 수산업 국가가 되었습니다. 갯벌이 많은 서해에는 낙지, 조개류, 게, 새우, 농어 등이 많이 잡히고 소금을 만드는 염전도 곳곳에 있답니다.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이 만나는 남해에서는 멸치, 갈치, 삼치, 우럭 등의 고기가 잡히고
김이나 굴을 키우는 바다의 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갑고 깊은 동해에서는 오징어, 가자미, 명태 등의 찬물에 사는 어류들이 주로 잡힌답니다.